안녕하세요, 마로입니다. 오늘은 되게 재밌는 실험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틱톡에 빠졌잖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앞머리만 따로 염색을 하는 건데 컨실러로 앞머리를 염색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유행이 지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앞머리를 염색하고 나오는 아이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또 유행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집에서도 심심하신 분들이 따라해보시지도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아직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봐서 약간 무당탕탕이 될 수도 있지만 같이 앞머리 염색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제가 준비해놓은 거는요, 컨실러랑 파우더 그리고 블러셔를 준비를 했는데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 코스레스 컨실러랑 이제 거의 다 쓴 이니스프리 파우더, 롬앤 엄청 초창기 때 그런 블러셔인데 이렇게 컬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요즘에 하도 롬앤이 또 블러셔를 잘 뽑기 때문에 이걸 아낌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한번 앞머리를 염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찾아보니까 앞머리가 긴 사람들도 많이 해가지고 더듬이 염색이라고 하면 나오더라고요. 약간 힙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분위기도 약간 불도 끄고 막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어떻게 힙해질지 한번 두고 봅시다. 뒤에 머리는 방해가 되지 않게 일단 묶어주고 컨실러를 짜서 발라볼게요. 이렇게 손에 묻혀서 하던데 긴장된다. 잘 먹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이돌들은 뭐 그렇게 활동을 한다고 치지만 일반 사람들은 앞머리만 따로 염색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저도 앞머리만 염색하는 거는 따로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유행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염색약 묻혀주듯이 아주 골고루 골고루 묻혀줄게요. 냄새가, 화장품 냄새가. 요 블론드 같은 색깔도 괜찮은데? 이걸 사용해주실 때는 살짝 매트한 컨실러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 제가 생각보다 숱이 많아서 컨실러가 꽤 들어가네요. 근데 잘못하고 있으면은 어머니께 등짝 스매싱 각인데? 이거 제가 알려준 거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짝 빗어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블리치는 잘 된 것 같은데? 살짝 오타쿠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만 손에 묻은 컨실러를 닦고서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눈이 와, 눈이 와, 설레임의 눈이 와. 예쁘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계속 빗어가주면서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지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여름엔 못하겠다. 녹아내릴 거 아니에요. 막 컨실러 국물이 줄줄줄줄. 뽀송뽀송해졌어요. 그냥 딱 탈색했을 때 그런 머릿결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뻣뻣한 느낌? 이렇게 앞머리만 따로 염색이 됐습니다. 뭔가 약간 조금 더 브릿지 넣은 것처럼 하면은 더 힙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머리만 너무 딱 되어 있어서 중간중간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앞머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블러셔를 바를 거예요. 이것도 아까 사용해준 롬앤 브러쉬로 해줄게요. 색깔도 잘 입혀진다. 오늘 제가 약간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해놔가지고 살짝 핑크빛이 돌도록 해줄게요. 너무 싹 하지 않고 약간 이런 애쉬빛이 섞이게 그냥 위에다가 얹지 말고 이렇게 손을 이마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쓸어주면 조금 더 염색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블러셔를 딱 대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염색이 되기는 해요. 헤어 초크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데? 아래에 가루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을 해주세요. 이게 밖에 나갈 때는 이런 컬러나 컨실러가 묻을 거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집에서 그냥 혼자 즐기기에는 꽤 괜찮은 놀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애쉬 핑크 앞머리 완성! 이게 고데기를 먼저 해놓고서 색깔을 입히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애교 머리처럼 이렇게 꼬부랑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만져도 생각보다 되게 안 떡져 보이죠? 저는 되게 찝찝하고 좀 보기와는 다르게 더 많이 묻고 그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막 엄청 더러워지지도 않고 꽤 뽀송뽀송한 상태여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다가 또 여러분들이 신박한 거 아이디어 생각났을 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여러분들의 신박한 아이디어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또 우린 앞으로 재밌는 영상들로 만나기로 해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 자, 이제부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헤라 클렌징 티슈. 와우. 클렌징 워터 듬뿍 묻혀가지고 닦아내야겠어요. 와우. 나머지는 샤워를 하면서 제대로 닦도록 하겠습니다.